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아버지께서 이 저주의 땅에 복을 주시려고 약속대로 독생자 보내주어서 태어날 때부터 부활까지 말로 할수 없는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천번 만번 죽을 저희들을 위해서 주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제 구름 타고 영광 들어오실 때 만나잡고 이 세일중앙교회 세일의 교훈을 위해서 세워주시고 다시 연 학교가 서가서로 출발한 이 재단 역사가 온 세계를 뒤집어엎어서 알곡은 초막절로 죽적이는 후산이 반으로 던져버리고 아버지 뜻을 이루시나이다. 이 땅에 태어나서 돌아오는 삶은 성령 역사로 순종이요. 잘못된 삶은 사탄에게 미혹받아서 세상을 보고 가는 애굽의 길, 바벨론 길이 아닙니까? 이 밤도 계시록을 읽고 들을 때 분명히 우리 갈 길을 찾아서 순종 복종해서 나는 죽고 성령이 인도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시록 6장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마치봅시다. 6장은 제목이 목록적 계시입니다. 앞으로 될 일들을 조목조목 갈라서 그래서 일곱이니 목록적 계시고 본론은 일곱 나팔 재앙입니다. 결론은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계시록이 원어로 뭐라 했죠? 까먹었어요? 다 같이 시작. 왜안 해요? 아포칼립시스. 해가 자라면 잘안 돼. 아포칼립시스. 해봐요. 아포칼립시스. 헬라어입니다. 계시록은 처음에는 묵시록이요. 묵자는 말 없는 뜻이에요. 묵시, 말 없이 눈으로 봐라. 묵상기도 하시죠? 묵상기도가 뭐냐? 말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묵시, 묵상. 묵시록. 계시는 열 개자, 보유 시자. 딱 쌓여있는 것을 열어서 보인 것이 계시록. 그럼 계시록은 무슨 절기의 내용이에요? 초막절. 그 사복음서는 무슨 절기요? 유월절. 그럼 오순절은 행전부터 유다서까지는 무슨 절이요? 오순절. 선생이 시시하다. 답을 갖추려고 물으니까. 네? 왜 3대 절기 지켜야 되느냐? 이유, 하나님 위가 몇이요? 3위. 일체, 한 몸. 자리는 3개인데, 몸은 하나요. 이게 3위 일체, 성경 진리입니다. 그 흰말 탄 사람이 첫째 인을 뜰때 나왔죠? 그 흰말 탄 사람은 예수라고 그랬죠? 그 예수의 출발점은 성경 몇장몇 절부터 몇장몇 절까지. 몰라요? 예수님 어디서 출발했어요? 갈릴리는 그건 메시아 역사고 창조 역사. 창조 어디? 요한복음. 그것도 답은 나쁜 말이야. 근데 자꾸 제 처음에 성경 첫 장이 뭐요? 창세기가 1장 1절이 예수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누구요? 삼위일체.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우리 형상도 사람 만들자. 그 만드는데 그분이 누구요? 아담이죠. 예? 아담 맞아요? 그럼 6일 동안 만든 땅에 너희들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 보여. 그걸 하는 것이군요. 그 예수의 백마탄 역사는 결론인데
출발은 창세기 1장 1절이요. 예수님이 이 땅 만들어서 그러니까 6천년 동안 쭉 하면서 7대 법을 세워서 이루고 당신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 탔어요? 흰말이요? 백말이요? 두 개 다 맞아. 흰말도 맞고 백말도 맞아. 예수님이 두 번 이기는데 유월절로 이기고 초막길 이겨요. 두 번째 이길 때 상대장은 둘째인이 뭐예요? 무슨 말이요? 빨갱이. 공산주의. 공산당이 나온다. 목록이. 그 공산당이 나온 것은 계시 몇 장 있어요? 본론이. 8장. 어렵습니까? 왜 가만 계셔? 쉽다 가든지 어렵다 가든지. 아니, 계시이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공부를 하래 그래. 공부를 하면 안 어려워.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고요. 읽어드려야 되는데 안 읽거든. 맨날 테리블 밀거니까 개설을 할 수 있나. 예?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지요.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지요. 그 말씀이 비차했겠죠. 그 말씀을 헬라어로 뭐라 하느냐. 노고스. 예? 노고스. 그 예수는 노고스야. 말씀이란 말이요. 그분이 만든 땅에서 그분이 만든 용에게 잡혀가 죽는 거요. 기가 막힌 일이요. 예? 주인이 머슴들한테 끌려가 죽는 것이 오늘 성경 내용이란 말이요. 자, 그러면 백말 탄 사람이 두 번 이기는데, 첫 번째 때는 어느 나라하고 싸웠어요. 어느 나라? 적대국이. 예? 로마. 로마 제국. 빌라도에게 사형도 받고 십자가 죽는 거예요. 예? 그 일곱 머리 짐승 국가는 용의 국가인데, 그 창세기 4장에서 용에게 맞아 죽은 사람이 누구요? 백지카토. 어? 누구? 어? 확신이 없어서 대답이 싫잖아. 누구요? 아벨? 그럼 아벨의 형은 누구요? 가인이지. 가인은 악이죠. 아벨은 선, 선악과. 아담의 집에 선악과가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악으로 가느냐, 선으로 가느냐. 그럼 아벨은 어째서 형한테 맞아 죽었는가? 이유. 뭘 잘 해가지고, 뭘 잘 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제사가, 그 제사에 뭐가 있었죠? 피가 있었다. 양의 피가 있었다. 그 구약으로 교훈과 사진입니다. 구약을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아벨은 하나님 참 믿다가 왕이 된 거예요. 예, 이 세상 왕국 안 왔죠? 올 때까지 아버지 갔다가 이제 직접 바로 오는 거예요. 그 더러운 말이 세상 오래 살 거 뭐 있어요? 예? 한 시간에 딱 끝나고 가는 게지. 일 마치고. 세례는 또 빨리 갔어요. 30세. 예? 빨리 일 마치고 가는 거예요. 짧게 살고, 크게 하고. 우리도 5개월만 하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버렸어요. 성령에 끌려가야 돼, 성령에. 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부도 진리고 성자도 진리고 성신도 진리요. 예수님도 성신에 끌려가지고 승리했다는 게요. 잉태도 성신, 시험도 성령이 데려와서 마귀를 세 번 싸워 이겼어요. 마태 4장에. 그렇죠? 그럼 성령이 오시면은 세 가지를 알려준다고 예수님 예언했죠. 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성령 오기 전에 율법으로 올 때는 죄가 뭐요? 율법의 죄는 뭐요? 왜 오죠? 이렇게 해요? 율법은 뭐를 죄를 가쳐요? 율법에서 뭘 우리 욕해요? 요거 십계명 지켜라. 율례를 지켜라. 신명기 몇 장이요? 27장 26절 율법 안에는 뭐요? 저주다. 그렇죠? 그 율법 누구까지요? 세례까지다. 모세로부터. 그럼 예수님이 내가 간다. 그래서 내가 유익이 있다. 내가 안 가면 유익이 없어. 왜? 성신 안 오면 너 끝장이야. 내가 가야 성신이 내 자리에 와서 일하는데 성령이 세 가지 진 거지요. 죄는 뭐요? 율법이요? 예수요? 그 옮겨졌다. 율법에서 예수 옮겨서 성령 오면은 예수 안 믿는 게 죄지. 율법 안 지킬 죄가 아니라. 개념이. 그 유대인들은요. 안판이라. 모세하고 저는 달라. 예수하고는. 딴 세상이라. 네? 그런 게 잡아 죽이는 거예요. 성신 발이면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 바울사도도 예수 만나기 전에 세 대만 죽였지요. 왜요?
그동안 원했는데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믿기 때문에 죽였다. 근데 예수 만나지 못해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사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은 예수를 보낸 전체적인 교훈인데 율법을 외워둬요. 율법을 외운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행전 13장 27절이 있어요. 난 안 받아로. 무슨 17장? 사도행전 17장 27절. 17장 27절. 13장 27절. 13장 27절.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선지자를 외워요. 선지서를 외워요. 근데 예수를 때려 죽였어요. 그럼 예언서 증거가 예수 증거인데 외우면 못합니까? 요즘 신학교 공부하면 못합니까? 응?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인도해 되지 성령 못 받으면 완전히 인본주의고 생자백인데 여러분 역사는 성령 역사지 인간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은요 주님이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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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따라가면 죽어도 근데 성령 역사 아니면 못 가요.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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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냐 니 잘났다 그 죽는 거예요. 그럼 아멘 할까요 아니 할까요? 언제에서 아멘? 언제 아멘을 했고요? 입으로 뵀지. 그래서요 구원은요 인간이 손도 못해요. 여러분 구원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 여기 길가 가다 복받으러 가면 다 받지 걔도 받아 복받으면 그 저주 가면 안 받아 그 하나님 저주 준다는 거예요. 뭐 예언을 안 지키면 저주라는 법이 바꿔졌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죄지만은 재림 때는 예언이 법이기 때문에 예언을 한 자도 빼먹으면요 못 가. 알았어요? 예언을 가감하면 재앙이라는 것은 계속 몇 장 몇 자리요? 28장이지? 22장이야? 18절에? 하시래요? 예언이 법이요? 그럼 스가랴 11장에 못된 목자 세 목자 있죠? 열난 목자. 누구누구누구요? 예수를 은총의 막대기로 만드는 목자가 셋이 있어. 예? 열난 목자, 세 목자, 정치력으로 누구요? 로마 정권이죠? 종교적으로? 유대교회죠? 유대교권. 경제적으로 가르쳐주다죠. 이 사타리가 들려서 예수를 왕을 만드는 거야. 모서 땅을 박아서 예수님 왕 되세요 하고 로마 정부가 예수를 사형시켜. 사형시켜. 제도 없는데 사형시켜. 그렇게 유대인들이 고발해서 고소해서 로마 정부에 예수 죽여주시오. 예수 안 죽으면 우리는 당신 나라에 일 못해요. 그 빌라도 총독이 응? 유대 나라 총독인데 유대인들이 예수 안 죽으면 우린 당신을 총독으로 안 받아들인다. 그 총독 떨질까봐 예수를 죽였다. 예? 배설이 좋긴 좋아. 그 지옥 가는 배설인데. 세상 정권은 지옥 가는 정권이죠? 예? 한 자리 줄까요? 청와대 간 사람 봐. 다 죽여놨잖아. 또 죽여놔봐. 그거 들어가면 꼭 쫓겨나야 돼. 그 세상은요. 하늘 밑에만 보이지. 하늘 위에 안 보아요. 여러분, 하늘 밑에 안 보이죠? 왜 대답 안 해요? 하늘 밑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아, 보이면, 안 보이게 해야 되지. 그게 믿음인데. 믿음은 보자를 보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에 너희는 왜, 뭘 찾아? 땅에 걸 찾아라? 위에 걸 찾아. 땅에 걸 왜 찾지 말래? 뭐야? 땅에 걸 뭔데? 응? 우상숭배다. 탐심이다. 탐심. 욕심 있죠? 욕심 이런 걸 못 하는 거예요. 욕심 없으면요, 100% 할 수 있어요. 주님 일을. 예? 내가 유익이 되면 따라가. 손해되면 딱 끊어. 예? 그래서, 서론을 다시 말해야 되겠어요. 내가 설교해보니까요, 영 반응이 없어. 얼굴이 새파래, 얼굴이 새파래. 뭐, 못 하든 같아. 마태 16장 찾아요. 마태 16장. 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조훈인데요. 자, 16장 15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응? 세리완 들으는 엘리야 어들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하나이다. 14절 말씀이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래 좋다. 내가 3년 전도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해. 예 엘리야 예레미야 뭐 이렇게 예레미야 뭐 어떤 사람은 뭐 하지 세리완 이렇게 예, 합계다. 예, 예수가 능력이 있으니 그 예수님 물어봤어요.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냐? 예? 여러분 예수를 누구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 누구냐고요? 답이 있잖아. 그래서 15절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이죠?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안 해줬어요. 베드로는 무식해서 몰라요. 예수가 3년 전에도 이 예수는 하나님 아들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택한지 알려줘. 알려줘 알아요? 그럼 로마서 8장 29절 따라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예지 예정. 미리 아는 게 예지라면 예지 알지자 예지. 미리 정했단 말이야. 벌써 만대 전에 예정. 그 불러 때가 되면 불러 모세를 불러 아브라함 불러 쓰는 거요. 수르바벨 불러 쓰고 의롭다시고 그쪽에서 너는 의롭다. 그 예수 피를 받았어. 그다음에 십자가 죽어서 영화로 되더라. 다섯 가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시고 영화로 타요. 시작. 다 했어요? 다섯 가지 맞아? 확실해요? 그 외우세요. 왜 그렇게 기초의 기초, 신앙 기초가. 그럼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달라. 이 사람 누구야? 그저께 죽은 세령이 왔는 것 같아. 혈액 못 자렸어요. 그 다음 어떤 사람, 아니야. 예림이야 같아, 예림이야. 자꾸 울고 다니니까. 예림이야 울었거든. 그, 선지자 같다, 선지자. 그 베드로가 대답 나왔어요. 주는!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아들입니다. 이 답을 했단 말이요. 그 예수님이 받아쳤어. 맞다. 예수가 맞다는 거예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발령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예? 복 받았죠? 무슨 말하고? 예수의 이름을 알았어. 여러분 이사 7장에 처녀가 아들 넣죠?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 무슨 임마누엘 원어입니다. 원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이사 8장에 이사 두 자들 누구요? 그 아는 게 복이요. 처녀 잉태 예수 아는 게 복이고 베드로가 알라 맞췄거든. 예수님은 처녀 몸이란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는 복 받았다는 거예요. 그 재림 때는 이사의 아들 둘이 오는데 한 사람은 북쪽에서 오고 한 사람은 동쪽에서 오는데 그게 몇 장 몇 절이요? 예? 41장 25절 맞아요? 그게 스가랴 3장에 대표의 종과 수리의 종이란 말이야. 두 사람. 대표. 응? 대제사장 여호수아 종순. 41장 25절에 한 사람은 예표는 북쪽에서 오고 한 사람은 동쪽에서 만났어. 어디서? 충청도에서. 모퉁이. 유다 땅 모퉁이 만났다고요. 자, 17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너 선악과 인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버지 성령이 너에게 예수를 알게 했다 그 말이야. 그 오늘도 학교에서 그라 수륩바로 구사 재단도 인간을 몰라요. 알면은요 이거 막 부직에서 옵니다. 알면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절대 왔단 말이야. 알아요? 지리를 알지니 지리가 내일 철학하다. 이 성경 진리입니다. 근데 비밀이요. 하나님 비밀이 두 개입니다. 예? 은혜 시대 비밀은 무슨 비밀이요? 안 들려? 그리스도의 비밀? 골로새 몇 장이요? 2장 2절이지? 그럼 종말에 재림 때 비밀은 하나님 비밀은 몇 장 몇 절이요? 계시록 10장 7절. 비밀이 뭐요? 모르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 성경 자체가 비밀이요. 마귀도 비밀이요. 사탄의 비밀. 성경책은 사람이 연구한 게 아니고 배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마태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베드로 이름이 뭐 반석이죠? 만세 반석. 예수가 반석이야. 베드로의 새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원 이름은 요한을 시몬이요. 시몬. 그래 시몬 베드로 이렇게. 시몬은 옛날 이름이고 베드로는 새 이름이요. 상순이 대강이. 알았어요? 내가 옛날 이름은 상순이야. 근데 새 이름은 대강이요. 베드로의 옛날 이름 뭐라고? 시몬이요. 근데 새 이름은 베드로야. 베드로 뜻은 예수님 교회를 세우겠다. 그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
예? 그래서 베드로가 열쇠 받고 천국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심령 심령에 예수의 열쇠를 꼽아버리면요,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상하다.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제자들 보고, 야, 입 조심해. 너 가서 나서 예수 그 그리스도 하지 마. 비밀이야. 그 모를 사람은 몰라야 되고 알 사람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우리 재단은 학교에서 그러나 재단인데 출발점이 다 알아요? 학교에서 다 알아요? 서그라 다 알아요? 알려주지 마. 알려주지 마. 비밀이야. 알 사람 알고 몰산 지나가야 돼. 그거 다 승부자요? 아니요. 다 왕이요? 아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왕이 나오는데, 본문을 읽을 때 내게 격동의 말씀이 흥분이 되고, 그래야 그 말씀 역사요. 성령은 듣는데 눈은 백근이도 무거워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그러니 그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불고기 먹을 때, 아이고, 왜 고기 맛이 겁나 찔려서 먹는 그런 소화라는데, 먹지 마. 불고기 먹을 때는 맛이 막 꼭꼭 씹어서 막 남보다 막 엄청 많이 먹어야 그게 건강한 사람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요. 아니, 예수님이 하늘에 왔는데, 안 내렸는데, 아직 많은 거예요. 왜? 십자가 죽을 때까지 비밀이야. 예? 이 세상 사람 다 예수님도 누가 십자가 죽이겠어요? 어떻게 말해봐. 이 세상 사람 예수를 다 아멘하면 어떤 놈이 예수를 잡수고 있어? 아니죠? 그 죽을 때까지 비밀이야. 말세의 비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들릴 바닥까지 우리 비밀 몰라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에서 멸공천리 북방하나님 올때 이거 외치면요, 이거 다 알아버리면요, 북이 안 나요. 겁이 나서요. 예? 그럼 동방에서 끝난 거야. 그렇게 하나님 비밀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비밀, 마귀가 아는 비밀. 그 성경적인 가정이요. 베드로가 성신 받았는데요, 행전 2장에서 3장, 4장 넘어가면요, 그때 그 단체들은요, 전부 감동이 돼서요, 집 팔고, 땅 팔고, 몸 팔고, 한대 갖다 놓고 같이 살자. 그게 공동체요. 오순절 공동체. 니가 내 것이 없어. 예?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집이 따로 있죠? 돈도 따로 있죠? 통장 따로 있죠? 초막집만 다 갖다 놔. 공동체. 니가 내 것이 않아. 그 성령 역사요. 그래서 열방제물 오면요, 다 같이 가는 거다. 어디까지? 북진가, 북진에까지. 모스크바까지, 북방까지 아니래. 서그라 6장에 무슨 말이 북쪽 가서요? 백마리요, 흰마리요? 백마리지?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형했다. 그 미가 4장 9절에도 바벨론까지 가서 거기서 구원받는다. 바벨론이 소련이요.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제 십자가 비밀을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장로들과, 무슨 장로? 유대교의 장로, 율법 장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어휴! 예수님이 내가 죽는데, 내가 유대 교권에게 끌려가서 로마 정권에 서서 내가 십자가 죽는다. 말하니까 베드로가, 안 되지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지 되는지 니가 어떻게 알아? 봐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강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참 똑똑한 제자다. 여러분도 예수 사랑하죠? 십자가 죽지 말라 해야 되지. 그게 제자의 원수요. 원수야 원수. 내 편에서 때는 잘한 것 같은데 저쪽에 볼 때는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재단에서도. 나는 잘한 것 같은데 주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자기를 X, 자기를 부인해버려. 나는 죽었다. 따라서 나는 올 밤에 죽었다. 안 죽은 것 같은데 다시 크게. 나는 올 밤에 죽었다. 내일부터는 내 말을 안 한다. 뭔 말인지 모르겠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막 했어요. 했죠? 읽어봐요. 나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계를 오늘로 보자. 오늘로 나와 관계. 예? 베드로가 예수님 그말 취소하세요. 죽다니용. 예, 주님이 이제 뒤집어 엎어서 6월절 양이 되고 만왕이 되면은 내가 공무총리 할 게인데 죽다니요.
내가 의장 다 버리고 예수님 끌려왔는데 고개 안 바꾼지 예수 사람 고개 잡아놨는데 주님 죽어버리면은 우리 막다 망신당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안 된다는 거야. 절대 죽지 말라는 거야. 그 말이 맞지요? 베드로 필립은 맞죠? 맞죠? 그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것이 진리라고 진리. 내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내가 죽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내 십자가 죽어야 되지. 내 마음대로 예수 못 믿는다니까요. 유태인들 하나님 믿어요. 엉터리야. 자기 마음대로 믿어. 응? 그게 예수님께서 이 독사 새끼들, 넌 마귀 새끼라고. 정지했다니까요. 자, 23절 보세요. 예수님 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 누가 사탄이요? 베드로, 뭐 말했다고? 뭐 말했다고? 예수 십자가 죽지 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사탄아! 그러죠? 여러분도 성경도 안 하면 뭐요? 사탄이요. 사탄이 그 되기 쉬워요. 성경 바로바로만 사탄이 되는데. 그 성경 모르면요. 사탄 못 이겨요. 예? 베드로가 한 3년 예수를 따라왔는데 얼마나 배웠겠어요? 일부분만 배웠지만은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십자가 죽을 예수 아니고 만화의 왕조나 같이. 예? 왜? 시카니까요. 병이 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중풍병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어떤 놈이 우리 예수 죽이냐 말이야. 칼 꼽았거든요. 호장났어. 그래서 내 생각 버리시고, 예? 여러분도 자기 생각 버리시고, 기록된 대로 갈까요, 말까요? 간다고? 언제 가서? 언제 갔냐고요? 정신 차려요. 스스로 속지 말라고요. 마귀는 선악과로 이래놓고 예, 아무리 큰 고기라도요, 낚시에 딱 물리면요, 끌려나가는 거예요. 예? 이미 인간은 낚시에 걸려버렸어. 선악과 낚시에. 그거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벗겨줘야 돼. 그게 구원이요. 벗겨줘야 돼. 예? 해방을 시켜야 돼. 자유를 줘, 자유를. 진리가 자유를 줍니다. 그게 베드로가 정신이 없어. 너 예수님 살리려고, 예수님 죽으시는데 죽지 말라고 하는데, 뭐 잘못했나 보고 사탄이 하는 말이야. 응?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되지. 왜? 베드로 생각과 예수 생각은 정반대인데. 여러분 생각하고, 이 학계석으로 하고 정반대인데. 반대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왜 모릅니까? 비밀이야. 이 성경 자체가 비밀이라니까요. 용 잡는 비밀. 그래서 예수님 해석해 줬어요. 베드로 보고. 너는 네 나름대로는 살겠지만은, 나에 대해서는 너는 사탄이다. 나는 죽어야 되는데, 너는 안 죽지 말라 하잖아.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계시록, 학계서거라 다니엘, 이사야, 그 본문들 돼야 되죠? 여러분, 생각 따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 버리세요. 틀렸어요. 아무리 만나게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처녀 아들 낳겠지요? 다른 아들 없어요. 근데 유대인이 처녀 아들 안 믿어. 그 종말은, 이사야 아들 둘이죠? 그 예표실에 지나갔죠? 그럼 2사 8장 시대요. 그럼 누가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요? 그럼 75년도 아수로 왔는데, 날개 펴줬거든. 그래서 은배시다가 5위로 세웠다니까요. 43년 전에 이겨놨다고, 이겨간다고요. 그렇게, 자,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예? 그럼 베드로 무슨 일 생각했어요? 자기 일을 생각, 자기 일대로. 하나님 일을 안 바뀌게 먹었어. 하나님 일이 뭔데? 십자가요. 그런데 베드로가 잊어먹었어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 예수를 따라가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내 생각 버려야 돼. 내 지식도 버리고 내 아는 범위를 다 버리고 백지로. 뺏기 상태로 예수만 보여 예수만 앞에 예수만 보여야 되지 베드로는 예수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니까 안돼 세상에 없어야 되지 아니지 예수가 죽고 씨를 새로 뿌려야 되지 그게 베드로 혼장나고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 베드로 죽을 때 십자가 깎으러 죽었지요 너무 죄송스러웠어 너무 죄를 많이 지었다게요 그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숨이 예수보다 귀해요? 그럼 예수가 귀해요? 예수가 귀해? 내 목숨보다? 그 내 목숨이 뛰어버려. 귀한 걸 가져야지. 내 죽을 몸, 선악과 몸을 뭐 들고 붙이고 다녀. 선악과 몸을 딸려버리고 예수 목을 붙이다, 이 말이요. 이 내용이 참 어렵죠. 설교 어려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25절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러분 세상 사는 목숨 오래 살려고 병원 가고 약 먹고 보약 먹잖아요. 목숨 70평 사는 거. 응? 예수님은 너그 목숨 죽은 목숨이야. 내가 새 목숨 줄게. 예? 새 목숨 혀다 담은 죽은 몸, 두자 담은 영생의 몸.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목숨에 서 계세요? 목숨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생 목숨, 예수. 쳐다 담은 사망 목숨. 그이 땅의 사람은 다 쳐다 담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이에요. 예? 그 예수만 딱 받아먹으면 영생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예. 믿어지지 않아. 그래서 택한 사람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지, 예정,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를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 로마서 8장에 성령장이죠. 예? 그 소망장이요. 성령의 소망이요. 그리고 27절,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재림입니다. 그때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으리라. 이제 길이 두 개요. 예수 따라가느냐, 세상 따라가느냐. 예? 베드로는 세상 따라 도장났죠. 그 돌아와서 예수 제자가 됐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예? 제자들이요. 죽기 전에, 몸이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가 왕으로 오는 사람을 올 때, 예수가 왕으로 올 때, 너희들 안 죽거나 본다는 거예요. 시간 문제인데요. 시간 차이인데. 근데, 여기 뭐, 열두 제자 다 모였지만은,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몇 사람이, 내가 재림한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 부활해서 갔다가, 2000년만 올 것인데, 응? 애들 죽었죠? 그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어려워서 이해하는데. 그런데 17장에 제일 변화산에서 예수가 변화되고 봤단 말이야. 그 변화 예수가 재림 예수란 말이야. 예? 그 베드로, 야고 요한 세 사람 갔어. 그런데 예수님 변화됐지? 선지 대표 엘리야 맞지? 율법 대표 모세 맞지? 그전몇 사람이야? 여섯 사람이지. 여섯 사람이야. 변화산 여섯 사람. 그 베드로가 좋아서, 예수님 잠깐만요. 내 대출 받아서 초막 세계 여기까지 자동차 끌고 와서 이제 비행기 싣고 와서 초막 세계 지어가지고 예수님도 계시고 엘리야도 모세도 여기서 합시다. 아이고 밑에 내가 막 이런 소리 해도 못한 여기서 합시다. 그 눈을 떴다 감사하니까 변화가 없으셨어. 자기들 뿐이야. 모세 어디 갔느냐? 엘리야는 어디 갔느냐? 조금 전에 봤는데 예수님 부탁했어. 야너 보긴 봤지? 내가 구름 타올 때 그렇게 하는 거냐? 내가 하늘 갈 때까지 있다므로 비밀이야. 그래서 베드로 입을 안 열어. 안 열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내가 이제 입을 대다. 베드로 전서 쓰고 후서 쓸때 내가 변화산에서 예수 변화를 봤다. 그때 부탁했다 말하지 말라고. 이제 나도 가야 되니까 말하고 간다. 또 확실한 예언이 있다. 1장 19절 그렇죠? 확실합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제자의 부탁을 네가 나 따라갈래?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 그 자기를 부인한 사람 손들어 봐요. 난 아무도 부인한 것 같다. 내 자신이 봐도 나는 예수밖에 없다. 내 자신 내 속에 없다. 나는 예수의 말씀이 마시면 막 당장 막 팔이 떠져도 막 목이 떠져도 간다는 사람 손들어 봐요. 거짓말 하면 안 돼요. 내가 다 알아요. 이런 마음도 안 닦고요. 함부로 손못 들지. 네. 손 들었다가 내 먹으라고 제가 되거든 또. 그래서요. 기독교는 성령 종교이기 때문에 힘도 능도 필요 없고요. 4장 7절이야. 4장 6절이야. 무슨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에 순금 능대는 신으로 되지 사람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왕권 좋지요? 왕권 좋지요? 또 승부자 좋지요? 받으세요. 승부자. 먼저 선자야. 먼저 가면 승부자야. 늦게 가면 후진이야. 그 여기 승부자 제도 나와서 무슨 말씀이든지 자기 없는 사람은요. 내일 죽어도 아멘, 아멘 가고 내가 살았으면 못 가, 못 가, 못 가.
여기 와서 아멘이요, 아멘 아니요, 아멘이라고? 내일 죽어도 늙을 것 같아도 아멘이야? 늙자 같아도 어? 성령이 하실지 사람 못합니다. 그러면은 아벨이가 에덴 동산에 살 때에 형님한테 왜 맞아 죽었느냐, 억울하냐. 하나님이, 야, 우리 집에 하늘에 보좌가 좋은데, 아벨아, 와, 같이 살자. 그 사탄 세상에 힘들잖아. 그래서 제사만 한번잘 드리면 하나님이 올라와! 그 1차 바로 왕이요. 이제는 구유사 제도에서 학계 세가가 있는데 여기서 진정한 예배를 말씀대로 드리면요. 하나님이 초막길에 올라와!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요. 아벨의 순교가, 응? 아벨이 첫째 부활이요. 왜요? 하나님께 예배를 진정으로 드려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이 뭘 봤어요? 제사를 받단 말이요. 그래서 가인은 피가 없어. 양이 없어. 지가 제물이야. 지 마음대로. 그렇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 20장 4절에 보좌를 보니까 거기 목베임 발상, 목베임 발상, 그게 아벨이요. 알았어요? 또 짐승과 사바 이긴 사람 있어요. 변화성도요. 그 부활성도 변화성도가 왕벌이란 말이에요. 그 땅에서 몇 년을, 천 년을 거기 가는 거예요. 계시록 목적이 하늘 천국 아니고 땅의 천국. 그러면 우리는 변화성도 때문에 주님이 피로사 주신 말씀을 구절구절이 따라가야 돼. 눈물을 머금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버림을 받아도 가야 되는데 못 가겠죠? 따라서 왕권은 좋지? 따라해. 왕권은 좋은데? 따라하는 게 왕권은 좋은데? 못 따라가. 따라가세요. 그래서 성간 많이 불러요.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곧게 단장합소서. 아까 마태 심지어 봤지요? 한 군데 들어가서 20장. 마태 20장. 참 왕따는 좋긴 좋아요. 응?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18절에요. 20장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 버림받고 유월절 양으로 간다. 응? 그래 20절에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 야고보 요한의 엄마가 왔어요. 네, 아들 둘이 잘 기르는데 예수님 내 큰아들 둘째 아들요 오른쪽에 왼쪽에 장관을 좀 시켜주세요. 우정성 좌정성 시켜달래. 그게 치맛바람이요 그때도. 예? 여러분도 아이들 데리고 학교 갔지요. 그 담임 선생하고 빵 사주고 우리 아들 저다잘 받아 안 했어요? 그게 치맛바람이요. 예? 어떤 어머니라도 아들 잘 돼야 되지, 못 되면 안 되지. 예? 그 예수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장관이 있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이미 결정해 놨다는 거예요. 동방에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결정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이 재단에 오른쪽, 왼쪽 기둥들, 선구자 기둥, 후진, 중진 다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누구한테 원망할 거예요. 응? 하나님이 쓰시면 고맙지. 빨리 쓰든지 늦게 쓰든지. 근데 우리 생각에는 좀 빨리 썼으면 좋겠지? 안 쓰면 좋겠어? 아니 버려 쓰레기로? 14만 4천 편 때도 괜찮지? 자, 끝번수 끝번에 14만 4천 1번 다음에 응? 제 끝번 그것도 감사해야 되죠. 보세요. 예수 대답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대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야너뭐 왕권 좋은데
우정성, 자성성 좋은데, 내가 십자가 못 박힐 수 있냐 물어봤어요. 내가 마실 십자가 잔을 너희들 아들 마실 수 있어? 못 마시잖아요.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여 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정됐죠? 예정됐어요. 근데 예정된 사람, 안된 사람 알 수 있어요. 예정된 사람은 모든 일을 만날 때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예정 안 되면 아멘 안 나와. 말안 박혀버려. 성경 읽을 때 아멘, 아멘. 설교 들을 때 아멘 합니다. 이제 틀렸어, 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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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려. 그래, 그죠? 알아들었어요? 성경 읽을 때는, 들을 때 아멘, 아멘 속으로 한 사람 있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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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 있죠? 없어요? 다 아멘이야?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계시록 5장은, 6장은 목록인데, 봐요. 백말은 흰말인데 예수인데, AD 29년 정월 14일 날 오후 3시에 이겼어요. 다 이뤘어요. 유월절 양으로. 2000년간 복음이 전파됐어요. 이제는 또 이길 때, 두 번째 이길 때, 불금말 나왔다니까요. 공산당 정권이. 예? 화평을 세워버렸어. 그 다음에 검은말이 와서 막아줘. 닉슨 독트린. 미국의 검은말이 공산주의를 막아. 우리나라 6.25 때 유행거 났지요? 거기 배경이 요 검은말이요. 자본주의. 저울 들고 와서 막아줬어. 그리고 북한에서, 우리가 세계를 먹어야 되는데, 저 미국 놈들이 우리를 막아. 그렇게 거짓말 정책으로 청한생을 딱깬 것이, 검은말이 들어갈 때에 붉은말이 청한생이 뜨는 것이 스가랴 몇 장이요? 계율주의가 두 개입니다. 계율주의가. 예표의 계율주의는 몇 년도요? 아, 계율주의가 계수로 9장이요. 몇 년도요? 1958년 3월 18일. 그 인해자 계수로 받았지요. 그 예표 시대, 예표 시대. 인해자 예표 맞죠? 그 수는 언제냐? 이전한 지도 놓고, 74년 9.24 지도 놓고, 두달 후에, 11월 24일에 검은말이 없어졌어. 검은말 없어졌어. 스가랴 7장 8절 보니, 근데 6장 보니까 북쪽으로 갔어. 이 사람이 스가랴 1장 6장에 갔다니까 북부 우리나라 자고 박 대통령 집에 자고 소련에 갔다고. 이게 순회 계율주의야. 순회 계율주의는 74년도부터고, 응? 예표 계율주의는 58년 3월 18일. 몰랐죠? 알았어요? 내가 이제 알았는데 어떻게 알아? 알아요? 같은 계율이지만은 예표와 순을 나누면 그렇다, 그 말이요. 그 학계에서 가서는 순회 계단 924지 예표는 없기 때문에 이 목사는 학계에서 몰랐다. 예? 몰라도 좋긴 좋더라고요. 응? 왜? 동방역사는 이렇게 처음 듣는 소리 이렇게. 그, 오다 보기까지 왔는데, 잘 알았어요. 성경적이에요. 같이 갈 거지요? 손 한번 잡아봐. 나하고 손 잡은 사람. 손 잡아, 손 들어봤어. 이거 한번 잡으면 3천만 원이야. 예. 여러분. 미국의 가수가 지옥 가는데, 그, 손 한번 잡는데, 30만 주이래. 응? 이름 누구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동건이가 영화 배우인데, 응? 일본 아줌마들이 장동건이 손 잡으려고 자가격리 타운데요. 내가 장동건이 봤는데, 이제, 텔레비전에, 내보다 못해요. 다시 봤어. 이러면 그렇죠? 안 그래? 장동건이 뭐 눈만 동그랗게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땅에 미쳐버리면요,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미쳐야 성경대로 창세기 나왔다. 그렇게 하늘에 있던 순교자들이, 아벨이가, 아버지, 피가 갚아줘요. 피가 먹으래요. 좀 기다려봐. 저희 동무성들도 나처럼 죽임받아 수가 차면은, 13, 14세 수가 차면은 갚아주지. 그 말이 여기 다섯째 인이다. 다섯째 인, 순교자 호소. 그럼 따라해요. 첫째 인은, 복음주의 두 번, 기독교 복음주의 두 번이나 할 거, 두번 이기고 또 이기고. 둘째는 공산당 혁명, 그게 붉은 말이 칼 들고 화평을 제안한다. 공산당 정권 나올 거. 셋째는 자본주의 경제권. 넷째는 공산당 계율주의. 다섯째는 순교자 호소. 여섯째는 모르겠다. 뭐요? 진노 심판. 그래서 6장 끝나는 거예요.
그 순교자까지 울고 있죠. 우리나라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 목사, 순교자도 울고 있어요. 어디서? 보좌 앞에서. 왜? 저승을 보고 놀라가지고 저것들이 우리 표류 교회 성도들이 양떼 다 잡아먹다 숨을 먹여서 그래서 위에서는 순교자 울고 있고 밑에는 순교 동무들이 또 울고 있어. 거기 13장 성가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의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기독교의 종말에 싸워야 할 일. 안 싸우면 양떼 죽고 싸우면 산다. 위에서 온 순경다 비로리 승리로다 승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의 다림줄 집어 싸우는 용사들이라 14장 가사가 받았었어요 이거 불러야 하나님 기도 듣는데 여러분 순교자 원수요 동무요 동무 오늘 WCC는 원수 예? 그 순교자 울어 위에서 그 밑에서 동생이 울어야 돼 예? 울어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 장로님들이 받아 기도를 받아 응? 장로님이 24명이죠? 여러분 점수 많이 얻어놨어요? 점수 많이 올려놨어요? 그럼 올때그 점수 주러 오는데 점수 우등생 되세요? 우등생? 낙제생은 아니야? 이산으로 가봐 주겠지 그 폐일은 하고 따라하시오 기록되었으되 내게 안 맞아도 기록되어 있으면 가야 돼. 힘들어. 그 인간은 못해요. 못 가요. 그래서 성령이 밀어붙여야 돼.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물어봅시다. 여러분 깨끗해요? 죄가 많아요? 아담 책이셨죠? 그 우리 죄요. 요 와있어요. 이미 더러워졌는데 뭐 창피스럽고 뭐 망신하고 뭐 부끄러웠습니까? 이미 망신당했는데. 얼마나 망신도 당하려고, 예? 그대로, 승이 되려면은, 기록되었으랴. 할말 없어요. 그런데 가야 되는데, 이 몸이 말안 들어. 못 가겠대. 못 간다. 힘들어,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신이. 댕기면요, 앞에서 잡아당기면, 뒤에서 밀어붙이면, 간다는 거예요. 거기 52장 있죠? 예레미야? 이사야? 52장? 있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갔더니 얼굴이 상해서 타인보다가 막 찔려서 막 망신당했어. 그런데 화살이 다 나가니까요. 왕권 얼굴이 되더라. 왕권 그렇게 쉽게 받는 게 아니에요. 뱀이 와서 찔려서 상처가 나고 버림당하고 무시당하고 예수님 같이 예수님을 어떻게 갔어요? 응? 성경대로 버렸어. 이 몸이 총밀같이 녹았어. 10편, 22편에. 황소들이 밀어붙이니까 방해했어. 그래서 아버지, 왜 대적이 이렇게 많아요? 원래 많은 거야. 네가 네 동생을 위해서 죽어야 돼. 그 참았어. 죽음을 참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여러분도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죠? 언제부터 하려고? 한달 후부터? 언제부터 하시려고? 오늘부터? 올부터 해? 어제까지 못했던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니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응? 순교자요 성신이 시켰어요 인간이 순교 못해요 성신이 역사여 순교해요 그 하나님 택한 사람은 성신을 보내 자 예수님이 가셨죠? 오순절에 누가 왔어요? 성신이 그 초막교 때또 성신이 와 이건 왕권 성신이요 남종 여종 만민이 아니고 그 13만 4천 명은 7명으로 만들어내지 사람은요 못해요 그 본문 봅시다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계시록 6장 10절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심판이죠 계시록 심판의 책이요 구원의 책이 아니요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이 피가 억울하게 흘렸어 정상적으로 죽은 게 아니고 억울하게 죽었어. 응? 죄도 아니었는데 죄인을 만들어 주겠다고요. 그렇게 보상 받아야 되죠? 보상 받아야 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어느 때 기간을 예수님 응?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아버지의 책을 받아요. 5장에서 그 기록이 나오죠.
그럼 사도 요한이는 밧모섬에서 이 계시를 본대로 쓰는 거예요. 응? 그 예수가 받은 책을 6장에서 1을 떼는 거예요. 이제 몇개 떼세요? 5개. 하나만 떼면 돼요. 6개 떼면 끝나는데 그 5번째 뗄 때에 순교자들이 나타나서 예수 보고 빨리 피값 갚으세요. 6천 얘기했나이다. 갚아주세요. 그게 예수의 답이 조금 기다려봐. 예? 순교자들이 기다려. 그 우리는 땅에서 순교자 동무에 대해요. 원수가 돼야 돼요. 동무 되죠? 그 순교자가 억울하게 마귀한테 끌려가 죽었다. 그 동무도 그렇게 돼야 되죠. 응? 북한에 가면 김동무, 박동무 하지? 응? 동무가 통해. 아마의 동무, 에메아의 동무. 북한에는 동무가 좋아. 근데 기독교도 예수님하고 동무야. 동무. 동료. 동무, 동료. 동무종. 같은 팀, 같은 단체, 같은 편. 응? 그렇게 피값을 갚아달라 했어요. 어느 때까지 기다리셨고요.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여러분, 우리나라는 백이민족이죠. 우리 민족성이요. 하나님 몰라도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런 사상 줬어. 백이민족. 동방의 백이민족. 예의지 국가. 응? 상강오륜을 잘 지키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응? 그게 유다의 사명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명절 때 흰옷 입어요. 그렇죠? 요즘은 뭐 서방 문물이 떠나서 다 상강으로 무너지고 깡패만 사는 세상인데, 응? 옛날에는 부모를 잘 섬기고, 응? 상강어른을 지키고 장 유수가 있고, 응? 찬물 먹어도 어른이 먼저 마셔야 돼. 요즘은 애가 먼저 마시고 어른이 먼저 밖으로 됐다고 지금 순서 절차가. 응? 그 흰옷을 입는 것은 구약 유다지파도 세상은 세상으로 흰옷 입어야 돼. 흰옷 두루마기. 응? 그 예수님이 계시록 19장에 혼인 계약에 왔는데 예수님 신부들에게 세마포 빌려서 세마포. 세마포가 뭐라고 했죠? 성도의 옳은 행실. 그 예언서를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왕권을 입혀주더라. 세마로 왕이 오시오. 왕복. 응? 세마포. 그 여러분 왕 돼야 되겠죠? 그 빨리 돼야 돼요? 늦게 돼야 돼요? 아, 되긴 되는데 빨리 되는 게 좋으냐, 늦게 되는 게 좋으냐, 그 말이요. 빨리 되는 거? 빨리 갑시다. 빨리 가면 빨리 되는 게 아니요. 옷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스가랴 3장에도 옷이 나오는데, 사탄과 싸운 대제사장이 옷이 더러워졌는데, 하나님이 옷 벗겨! 무슨 옷을 그렇게 했어요? 아름다운 옷이 세마포요. 받아 입을 거요? 일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옷만 달라 그래?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사탄에게 공격받아서 옷이 더러워져야 다른 옷이 필요하지. 옷이 있는데 또 입으면 두개 있잖아. 안 되지. 군대 갔을 때 얘기할게요. 이제 훈련이 끝날 때 되면요. 밤에 비상이 걸려요, 비상. 훈련하는 중인데. 그래, 이제 한밤중에 비상! 하면요. 다 연면역에 나와서 자기 연대 줄을, 중대 줄을 서야 돼요. 근데 주변 사관에 미리 기대문 해가지고, 야, 오늘 밤에 비상이 하면요. 머리 돌리면요. 자기 옷을 입고 자는 거예요. 왜? 옷 입을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비상관이 자다가 놀라가지고 옷을 입은 줄 알고 옆에서 옷을 다섯 개 입었어. 두개 입었어. 응? 그, 매장에 나갔는데 한눈만 옷이 없어요. 불펜 돌리거든. 그래. 옷두 개도 기합을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옷에 대해 웃기는 얘기 있잖아요. 이미 입고 있는데 그냥 가면 되는데 입은 줄 모르고 옆에 있는 옷을 입고 갔다 이 말이요. 알았어요? 웃기죠? 그럼 여러분도 세마포 입어야 주님 혼인 제스트 가는데 세마포 없이 어떻게 벌거벗게 들어가? 응? 그럼 스가랴 3장 통해서 응? 우리 번호부에서 야 대제사장 용서해 놔봐. 왜 그래요? 사탄과 싸워. 사탄을 싸울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옷이 더러워져가지고 옷을 바꿔 입었지. 복 받았죠? 그게 복 받는 길이요. 스가랴 3장 제목이 뭐예요? 사명자의 실현과 역사. 4장은 사명자의 역사. 3장에서 4장 넘어가야 되는데 4장은 대중이고
3장은 대표 종. 그 2장은 뭐요? 시온의 종말이 영광이요. 소진의 측량이요. 측량줄로. 그 측량만 받으면 불순하게 기다려, 불순하. 하나 지켜주는. 그 시온아, 노래 불러. 내가 영화를 했다. 그 본론이 3장이요. 2장의 본론이 3장. 3장의 본론이 4장. 6장, 8장, 14장까지 가는. 예? 그게 사탄이가, 하나님 만든 사탄이가 지금 공중거세 일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사탄에게 끌려가면 됩니다. 예? 예수님이 노고스 말씀 단체인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부정하면 안 돼요. 인정해. 죽어도 가야 돼. 그래야 성전이 통과된 거예요. 3일 반 죽고 갈 거 알고 계시죠? 예? 그 지금 못 죽는데 어떻게 3일 반 죽어? 지금도 죽어야 되지. 죽을 거예요? 살 거예요? 죽어야 못 속아서 3일 반 죽고 올라가지. 지금도 내 자신이 혈기가 있고 내 마음대로 하면 누가 북치한테 데려간대? 안 데려가? 응? 기도 300명 알지요? 다 버렸어요. 가정이 있다, 부모가 있다, 자식이 있다. 전쟁 시는 사람 가!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예? 2만 명이 갔다고 3만 2천 명이고 2만 2천 명이고 만 명만 남았어요. 만 명은 버린 사람. 부모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오직 나라를 위해서 나는 수익이 많은다. 그것도 숫자 많다고 또 물가에 물을 먹여다. 손으로 떠서 먹으면 오른쪽에 개같이 이렇게 손 땅에 대고 물 마시는 것을 왼쪽에 이 구체 700명이야. 그 오른쪽에 300명. 기도리는 아이고 북방군대 몇 대가 많은데 하나님 내 사정 봐서 나 약한데요. 왼쪽에 구체 700명 붙여달라 그런 말 했는데 하나님은 반대적으로 네 생각 내 생각 달라. 나는 반대야. 난 300명 편이야.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 속했는데 혼자 가도 됩니다. 기도 혼자 가도 됩니다. 그 3명 그냥 비서로 데려가는 거예요. 야 항아리 불 붙여. 항아리 가져와. 뭐 싸는데 항아리가 필요하냐고. 뭐 김치 담아가냐? 응? 그래서 하나님 전법이 달라. 응? 그 기도 예예예 예, 예, 알았어 알았어요. 그 시킨 대로 나팔 불어. 항아리 깨버려. 불 들어. 그래서 미단 이겼다고요. 그게 사사기 7장의 것을 이사야 9장 4절에 또 해놨어요. 또 10장에 또 해놨어요. 우리 것이라고요. 그 여러분은 우리 교회 왜 숫자가 작습니까? 자기를 안 버려서 못 오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왔지만은 아직도 100% 못 버리고 조금 몇 프로 남아있어. 몇 프로 남아서 손 들어봐. 한 몇 프로, 한 5% 남아있다. 손 안 들까요? 응? 내가 알고 있는 데다. 응? 그래서 힘도 능도 쓸데없고 7명 역사되는데 내 주여 뜻대로 따라 하세요.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밖엔 할 말이 없어. 그 성령 오면은 내가 복종하고 안 오면 못하는 거죠. 예? 그런 성령의 사람이 따랐고 성령의 사람 오순절 사람 초록절 하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유월절도 예수님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그럼 순교자는 이미 두루마기 받아놨죠. 이게 왕권이요. 세세 왕권.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잠시 그게 전삼년 반 예? 그 정황성을 언제 났어요? 74년도? 자, 11월도 나잖아, 정황성을 이렇게 스크라이장 실제래. 예? 74년도. 다리왕 2년. 11월 24일날. 검은 말을 북방 가니까 정확히 나왔잖아요. 그 정확히 나오니까 40년 됐죠? 그 이제 얼마 있으면은, 복귀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계시록 종말론인데.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예, 자기는 예수님과 같이입니다. 스가랴 6장에 순이라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여호와 전을 건축합니다. 자기 곳이 예수 곳이요. 학계가 예수 곳이요. 학계 이장은 만국 보배시죠. 예수가 만국 보배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응? 수 차는 거죠. 이게 7장에 이제 구원의 목록이 인치는 인말인자 13, 14 수가 차야 돼요. 12절. 여섯째인입니다. 예? 진노 심판.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요즘 지진 많이 났대요. 지진 나 사람 많이 죽고, 학계장 육기를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 육기를 진동시켜. 만국을 진동시켜. 그때 만국 보배가 오십니다. 보배가 누구예요?
그 이사야 33장 6절에 뭐예요? 너희 시대에 편안함과 지혜와 지식과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저주다. 보배다. 여호와 경외가 보배다. 그 이사야 큰 구원이 뭐냐? 19장의 중앙절단에 주님 오신다. 그 학교에서의 구의사의 재임이 오신다. 망국 보배 오신다. 여호와 경외한 사람은 어떻게 기록된 대로 가는 거야? 망신당하고 욕먹고 얼굴이 상하고 사람 대지 못 봐도 무시당하고 그래서 만나. 그걸 감람산에 만나면요. 그 1차 부활이요. 천년매들. 그 순교자 변화성도 세세왕권이요. 그래서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가신이 떨어질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제 정치도 종교도 뒤죽박죽이야. 높고 낮이 없어 막 다 흩어버려. 진도 심판. 이것이 아마겟던지 전쟁에 가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닥 하는 병이 없어 다 똑같이 죽어요. 하늘은 종이 축인 마린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여다 잘난 사람들이죠. 유명한 사람들이요. 땅에서는 최고야. 그런데 뒤집어지 이렇게 제하가 되는 거예요.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주님이 구름 타고 온대 감당할 수 없어서 산 앞에 바위 앞에서 산하 사이 바위야 미안하지 나 좀 가르쳐봐. 그 산이 왜 그랬는데 내가 임금이거든 땅에서 그런데 예수를 모른단 말이야. 그래 예수님 잡아놨단 말이야. 숨을 데도 없어. 산하 좀 숨겨줘. 그 산도 내가 미쳤나 너를 숨겨주게? 안 숨겨줘. 예? 사람이 별거 아닙니다. 예수 모르면 짐승입니다. 예? 예수 잘 알죠? 아주 가까이 잘 알아요? 아주 친해요? 친구요? 요새 대답도 안 해, 이제는. 나는 묻지 말까, 그만. 여러분, 예수니까 친구요, 원수요? 친구니까 친구 오신다는 거야, 친구. 신랑 대신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말이요. 그러면 등불도 나가야 되죠? 근데 등불은 원수들은 어떻게? 산 밑에 가서 간악산 하나 좀 가려줘. 간악산, 이 미쳤나? 내가 어떤 걸 가르냐? 그 말이에요. 보호자의 신이 나타나서 재림 예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예수님이요 구름 타고 때 진노의 날입니다. 은혜 날이 아닙니다. 은혜 날 같으면 교회가 다 영접해요. 율법의 날은 엄한 날인데 예수가 은혜로 왔는데 영접을 안 해요. 그렇게 법을 모르면요 예수를 몰라봐요. 법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진노의 작은 날 큰 날 이 지구가 흔들려 학계 2장 6절이요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섯 사람 누구요? 순교자 동무 순교자만 서는 거예요. 주님 재림 때 군사 응? 갔었죠. 근데 우리 시대 오신대. 예? 그래서 7장에서 구원받을 목록 왕권의 구원이요. 근데 9절은 힘부리는 종족 구원이고 그 다음, 본론 계시는 8장에 나팔지야, 9장에 악마 득세, 10장 약속 공개, 11장 예언 성취, 12장 택민 보호, 13장 수정 통치, 14장은 지상 강림. 끝! 설교 다 했어요. 물어보세요. 오늘 공부한데 대해서. 그럼 내가 물어볼까? 예? 여러분, 우린 아무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순종. 순종합시다. 다윗같이. 예수같이. 아담같이 하면 안 됩니다. 가인같이도 안 됩니다. 예? 사울왕같이도 안 됩니다. 발랑같이도 안 됩니다. 예? 예수같이 해야 됩니다. 사람이 태어났다가요, 복받는 길이 한 길밖에 있어요. 한 길. 예? 그 구약 역사는요, 비밀인데도 다 써놨어요. 복받는 방법에 대해서. 예? 다윗 왕국이 예수 왕국이죠. 다윗을 하나님 만났는데요. 마음이 마닥했어요. 이상하다. 다윗은 선악과 먹었냐? 먹었어. 그래서 하나님 볼 때 뭘 보는데? 순종을 보는 거예요. 맞았다. 그래서 이 땅 다 준다 나한테. 그 다윗의 집에 강력한 데 치면 왕이요.
누시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이방이죠. 모압 땅에. 그래서 왕권의 집에 시집왔단 말이오. 그런데 씨가 없어, 씨가 없어. 죽어서, 남자가 다 죽어서. 그렇게 시집을 잘하는데 씨를 받아야 될 거 아니오? 그래도 보리밭에 가서 보아스 씨를 받아서 예수가 태어났다고요. 그 우리 교훈이라니까요. 복받는 방법. 여러분, 나발이 알죠? 나발이 몰라? 나발 같은 사람. 나발의 부인은 누구요? 아비가일이지? 그래서 자기 남편이 밀어내가지고 다윗을 무시하다가 하나님이 내 자친에게 열병과 죽었어. 응? 죽었어. 그렇게 아비가일이 가부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앞에 막 선물 보내. 포도송이 보내고 치즈 우유도 보내고 다윗의 왕국에 건설 위해서. 그 다윗이가 그 여자 참 마음씨가 좋다. 예쁘다. 그 비서 보냈어요. 너 저 그 나발의 마누라 있지? 죽었잖아. 그 가서 얘기해봐. 나한테 시집 오려는 거 물어봐. 그럼 아비가일이 때가 왔지요? 복받는 때가 왔다니까. 예수가 찾아왔다고. 예수가요. 나에게 예수라니까. 그러니까 시집 갑니다. 그래. 맡아고 와서. 응? 그게 우리 교훈이라고. 얘는 예수가 신랑이지. 예수가 쓰는 종이 종이지. 그 가다가 말아 진짜가 저거. 예? 그 같이 갈까요? 반대로 갈까요? 같이 간다고요? 고맙소. 30장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통곡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이와 같이 나라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하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하늘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한시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새로 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잃어버린 에덴 낙원을 찾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시고 울면서 가셨나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편한 예수 믿으려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밤에 깨달았사오니 우리 순교자 동무가 되어서 순교자에게 새마음 펴줄 때에 우리도 같이 얻어있는 복 있는 변화 성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계시록 떼고 떼고 있사오니 계시록을 열심히 읽고 들으면서 전하면서 주님 재림을 고대하는 남은 종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받으신 손길손길 가정 위에 하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과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주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